아, 지금. 아. 잘안 들리시나요? 혹시 지금 말하는 게? 어떠세요? 소리가 안 난대. 유튜브가요? 예. 유튜브가? 어떻게 되지? 네. 유튜브가 소리가 안 나가고 있답니다. 아예 안 들려요. 아예 전혀 아예 안 나는데 아예.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유튜브에 소리가 안 나와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만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키면은 이제부터 사운드. 네네네. 지금 이제 킨데요. 전원을 안 켰구나. 전원을 안 켰. 지금은 좀 어떠세요? 들어가세요? 지금은 돼? 들리시죠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좋아. 됐어요. 좋습니다. 일단, 2020년. 네. 11월 19일인가요? 오, 이거 다 넘어간다, 지금. 오. 갑자기? 오, 이거 넘어가고 있었어. 오. 제가 살렸어요. 잘했어요. 얘도 묵어서 넘어가? 빼버려요. 2020년 11월 19일. 이제 네. 스테이지. 시작합니다.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그 영상이 저희가 이제 저희 모습이 영상에 이게 안 나오고 댓글만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면 되겠죠? 너무너무 반갑고요. 저는 최상엽이고 저는 신예찬입니다. 예스. 네, 저희 리슨 스테이지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예. 저희가 이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첫 곡 바로 먼저 들려드리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유튜브 지지직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. 아, 그래요? 예. 이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안 되신 분들은 인스타 쪽으로 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네. 인스타그램으로도 지금 맨드루시 공식 계정이 정식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. 너무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, 제한 있으신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또 이제 리슨 스테이지 장소가 바뀌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1층에 와 있긴 한데 하고 있는데 1층에서 하니까 더 빨리 대면으로 공연 빨리 이제 시기가 끝나가지고 네.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. 네, 조금 색다르네요, 그죠? 예. 제가 먼저 한 곡 올려드리고 인스타도 지직거립니다, 선생님들. 인스타도 지직거립니다, 선생님들. 이게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 소리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나 보네요. 네. 그냥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네,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서 예. 죄송합니다. 첫 곡 상엽이가 먼저 불러드릴게요. 네, 첫 곡은 사실 그 일전에 예찬이 형님이 부르셨던 곡인데 요즘에 갑자기 또 좀 꽂혀가지고 이렇게 좀 아직 미숙하지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이런 곡이고 네, 리슨 스테이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들려드릴게요. 사랑이 지나가면
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왜 없으니 그 사람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.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. 예찬이 형님께서 좀 해주셔가지고 네. 네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네. 좀 애용하겠습니다. 성공적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 이제 저 차례인데 제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 연주곡 하나랑 노래 부르는 거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? 연주곡 1번 노래 부르는 거 2번 해서 숫자 많은 걸로 저희가 먼저 하루에서 3번이요? 5번이요?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여기 계시면요. 내가 1번이 뭐라 했죠? 연주곡이 됐어요. 1번, 2번 좀 봐주세요. 2번이 일단 대체적으로 맞네요. 2번이 뭐였죠? 노래. 노래요?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? 네. 윤종신 선배님의 선생님의 탈진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이게 저 이런 카메라 앞에서 엄청 높은 거를 진성으로 이렇게 지르는 게 처음이에요. 맞아요. 엄청 떨려가지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달달한 걸 할까 했는데 제가 약간 도전을 해보라고. 왜냐면 저도 요즘에 리즈 스테이지 할 때 평소에 좀 안 하던 약간 그런 이제 약간 노래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지지 계속 나 소리가 미안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네. 미안해. 너 좀 심해요? 지식 소리가? 심해요? 아마 이상한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노래 소리는 잘 들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. 죄송해요. 다음에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뭐 해드릴까요? 알겠네요. 아, 네. 검색 네. 오케이. 댓글들 다 이쪽 유튜브 댓글을 상혁이가 읽어주고 내가 인스타 댓글 하나씩 이렇게 오케이 예 No it's okay 유튜브는 스피커 소리 줄이고 유튜브 소리를 키우는 작업이 다르네요. 목소리만 들으면 됐어요. 죄송 금지래요. 우리 오늘 죄송하다는 말 그만할까요? 나도 안 죄송해요. 예. 원래 프로는 무대에서 사과하는 거 아니라고 다 배웠어요. 네네 어쩔 수가 없... 아니 그러니까 안 죄송해요. 아 이렇게 하면 안 돼. 예찬 볼륨 오빠 반말해주세요. 예찬 볼륨 올려달래요. 예찬 반말해달래요. 예찬 오빠 좀 이따가 그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해. 물 줘 이 녀석 들아. 그 내 마이크 볼륨 좀 올려. 더 올려드려? 3번이었나? 내 거 몇 번이야? 3번 리버브 더 줘. 리버브 많이 제가 노래를 리버브를 안 키고 노래 불렀나요 아까? 그랬던 거 아 그러네. 근데 진짜 잘 부른다. 오케이 좋아요. 이 정도면 됐어요. 나 준비 됐어. 오케이 가보자.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요? 너무 좋죠. 아니 좋은 거 올리실 필요 없잖아요. 아 약간 지금 석구람인데 약간 지금 석구람이요? 들어온 거 같은데? 동굴 속에 들어온 거 같긴 해. 아 왜 하하 물 마시면 노래 잘 불러요? 너무 많지 않아요? 뭐가요? 그냥 아, 저희 루틴입니다. 좋아요. 들으시기 괜찮으신가요?
좋답니다. 좋답니다. 좋다고 하십니다. 아, 네. 반말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앞섰네. 네. 자, 이제 그만 끌고 할게요. 예.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제보가 있어서 살짝만 주세요. 아, 네, 네, 네. 그러면 좀 빼주세요. 고생. 예, 아, 알겠습니다. 준비됐어요? 네, 준비됐어요. 아, 제가 네, 됐어요. 간다. 자리 사수 열심히 하셔야겠다고. 아, 좋네요. 아, 아닙니다. 그래도 데이식스와의 듀엣은 어땠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거 뭐 말씀드려서는 지금 예. 일단은 그 너무 사실 감사했죠. 신경 써주신 것도 되게 많고 그 또 이제 곡 준비하고 이제 막 하는 과정에서 되게 열심히 이제 열의를 가지고 되게 이렇게 막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. 선곡하는거나 이런 거 선곡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완전 약간 뭐랄까 우리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.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였고 맨날 이제 저희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촬영할 때도 엄청 진짜 재밌게 했어요. 계속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서로 조율도 하면서 맞아 맞아 재밌게 했어요. 너무 감사하죠 우선. 사실 촬영한 지가 조금 됐는데 이제 맞아요. 그 영상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나 봐요. 아무래도 편집이나 후보정 그러니까. 같은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. 근데 원래 엄청 스포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겨우 참았어요. 그래서 막 예 엄청 조금 더울 때 찍었던 것 같긴 한데 진입도 올라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예찬님 노래 염력 기타로 그네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가능하실까요? 네. 가능하세요? 네. 확실해요? 그러면 후렴이 뭐죠? 그래 너에게 기회 못할 것 같은데 코드 그렇게 높게 하는 날인데 그래 너에게 그래 너에게 360도 풀스윙 3바퀴 돌 것 같다고 그네 타고 360도 풀스윙 3바퀴 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. 수능 이시나마는 도건 슬링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. 근데 또 이렇게 밀려가지고 더 이제 막 마지막에 더 이렇게 힘내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음질도 좀 안 좋아서 좀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상혜비 노래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예찬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사인 언제 받은 거냐고 여쭤보셨네요. 아 저 그때 받았어요. 그쵸 그쵸. 네 그 매니아 저희 커버 촬영한 그날 네, 그 촬영장에서 받았었습니다. 예. 죄송 금지. 뭐 죄송하다 했죠? 기억이 안 나요? 예, 안 죄송한데? 안 죄송하다고? 나도. 다음 곡 뭐가죠? 설명해주세요. 예,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물을 진짜 많이 드시네요. 예, 무거워. 바로 먹어야지. 입 안 대고 말했습니다. 예, 그거죠. 음질 죄송하다고 했다고. 아, 네, 네, 음질 죄송해요, 근데 진짜. 예, 아니요, 저는 죄송해요. 제가 준비한 곡은 오늘 뭔가 좀 리듬 좀 편하다. 예, 뭔가 안 오네. 편하네요. 편해요. 네, 누워서 할까요? 뭐가 있는데? 한심 없어요? 저는 이제 그 저번 리슨 때 자오림 선배님이 25, 21을 불렀잖아요. 진짜 좋았는데 나 앞에 있었잖아. 예, 그래서 이제 그 뭐야? 그래서 계속 이제 매 리슨 때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제 노래방에 가거나 좀 그렇게 자주 불렀던 곡들을 하나씩 이제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시도하는 음악이라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. 그래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들려드릴까요? 물이요. 열어주세요. 아 예. 파이팅. 들려드릴 곡은 요즘에 또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노래가. 네. 마실 사람? 없겠지? 응답 매니아. 네 이적 선배님의 같이 걸을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도와줄까? 응, 괜찮아요. 아 어차피 그 기타 아니지? 예 기타 빼줄까? 그럴까? 이렇게 부르다 웃는 거 아니야? 울죠. 알았어. 너 울면 내가 웃겨줄게요. 알았어. 기다려드리겠습니다. 기타 꺼버리고. 아니 들고 있어 그냥. 이번에는 나도 석구람을 좀 넣고
그럼 한 스푼. 좋아. 오케이. 선배님의 같이 걸을까라는 곡이었습니다. 와, 울분을 그냥 토해버리시네요. 예. 예. 엄청 잘 부르셨던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오. 참 노래 부를 때 무슨 생각해요? 노래 부를 때요? 막 눈이 이렇게 휘날리잖아요, 이렇게. 그냥 다음 가사가 뭔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르면서 또 가사를 생각을 해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니 모르겠어요. 잘 알아들었습니다. 아마 형이 바이올린 칠 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쳐는 거라고 제가 한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25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네, 바이올린 칠 때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방금 친다 했어요? 켠다 했어요? 친다 했어요? 예. 켜는 거니까요? 예. 됐어. 오케이. 상인님 손 묶어놓으면 노래 못하시나요? 근데 진짜 못할 것 같아, 그지? 그럴 수도 있어요. 나중에 한번 손 묶고 해보자. 어? 나쁘지 않은데? 다음 곡은 연주곡인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이죠. 마지막 곡인데 상혁이가 이거 MR을 만들어줬어요.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메이플스토리님의 수련의 숲이라는 노래고요. 상혁이가 MR을 만들어줬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연주를
할 건데 이렇게 해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그 있잖아 연주자들은 이렇게 반주해 주는 사람이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깔려 있는 거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걸 조금 예고를 하는 거고요. 연습은 많이 했는데 재밌게 예쁘게 많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곡 메이플 스토리님의 수련해술 들려드리고 저희는 빠이빠이 하도록 할게요. 예찬이 형 마이크 꺼졌다는데? 아니다 마이크 나오는데 예찬 마이크 이즈 오픈이래요. 오픈? 열렸다고요? 엄마 오픈 죄송해요. 아, 네. 그러면 어떻게 죄송하다고 안 하기로 했지. 네. 네. 미안합니다. 아 미안 sorry 그, 소리가 안 들린데 이거 써 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? 그러면 제가 말한 거 지금 다 못 들었어요? 다시 제가 말한 거 다 들은 사람 다 들었어요? 소리가 다 돼. 그래 말 소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이거 좀 갖고 계셔주세요. 아 감사해요. 다 들렸지?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나요? 괜찮으신가요? 됐죠? 오 이거 엄청 게인이 높다 얘가. 네 메이플 스토리 수련의 숲. 그 메이플 스토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노래. 오늘의 TMI. 오늘의 TMI. 나 아까 하나 있었는데. 뭐? 하나 없다. 오늘의 TMI. 아, 저 양말 새 양말이에요. 이 정도면 돼야 TMI 아닙니까? 아. 아, 아니에요. 할게요. TMI를? 아니, 연주를. TMI를? TMI가 없어요. 잘 생각해봐요. 잘 생각해봐요. 저 머리 오늘 이거 한 거예요.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양말 정보요? 비밀입니다. 내 양말 아니야? 제 양말인데. 네. Let's get it. 아, 나 이거. 오늘 하는 거 왜 이렇게 다 무섭냐? 오케이! I'm ready! 예.
감사합니다. 예. 레이프 스토맨님의 수련습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메이플 입금하러 가야겠대요. 입금이요? 네. 어, 네. 메이플 스토리 불금 중에 이 노래가 최애곡인가요? 라고 하시나요? 예. 제일 좋아해요. 네, 제일 좋아해서 한 거고. 네. 네, 아무튼 잘했어야죠.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오늘 이렇게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. 네, 오늘. 아, 맨날. 아, 오케이. 아, 그러니까. 근데 재밌었어요. 그죠? 좋았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이거, 이게 영상이 나왔을 것 같아서. 뭐요? 제가 꼭 이게 카톡으로 이제 음악을 받으면 꼭 이렇게 사진이, 전 이 사진을 저장한 적이 없는데, 카톡으로 음악을 받으면 이렇게 사진이 꼭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음악 들을 때 되게 민망합니다.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. 자괴? 자기애요. 자기애요? 예. 어쨌든. 자기애. 파이팅. 어쨌든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아, 너무 아쉽네요. 아쉽네요. 아쉬워요. 아쉽네요.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 제가 다 해봤어요. 설정 뭐 다 해보고 막 이제 어플 깔아가지고 이거 막 바꾸는 것도 다 해봤는데. 네. 포기했어요 그냥. 네. 좋죠 뭐. 어쨌든. 네. 근데 아까 뭐지? 아니요, 예.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. 예, 뭐지 오래 좀 하지 마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시작할 때랑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말하고 싶어. 뭐가 달라졌지? 아니요.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뭔지 모르겠지만. 네. 아무튼. 예, 캡처 타임 다시 가져볼까요? 네. 뭔가 다 인위적이네요. 다음 순서는 네, 캡처 타임이 있겠습니다. 부끄럽지? 안녕. 고마워요. 여기도. 안녕. 마지막 인사. 어디요? 마지막. 아, 마지막 인사. 해주세요.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연말 인사하기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날씨 네.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,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.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수능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네. 네, 또 오늘 리슨을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. 아쉽긴 한데 언젠가 빨리 좀 시국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또 공연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또 뭐 집안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퇴근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신데 무조건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청산 유수 씨 예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만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.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노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다들 안녕.